한라산 자락에 자리 잡은 중산간 마을 제주시 해안동인데요. 여기에 있는 단감밭을 찾아간 진석 씨. 근데 단감밭이 굉장히 넓네요. 오늘 이 밭 주인 삼촌을 찾아야 뭐 감을 오던가든가 할 건데 삼촌은 안 보이고 감밖에 안 보여. 이건 뭐 탐스럽게 익어가는 단감은 많이 보이는데 밭 주인 삼촌은 보이지 않네요. 어, 이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이거 보물 찾기 수준인데 이거 삼촌 찾기가. 또 어디 계셔 삼촌이 이거? 어? 삼촌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감종 얻으러 왔는데 오늘 주인 맞으시죠 여기? 예. 이 밭 주인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넓어요 여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디고 어디 있지 하다가. 아, 그러셨을 거예요 워낙. 드디어 찾았어요. 예, 한 30분 만에 겨우 찾았네 삼촌. 아 예예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예. 삼촌 근데 예. 여기 와 보니까 너무 넓어요. 몇 그루나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 1,000그루 정도 있어요. 지금 원래는 2,700주 정도를 그루를 심어놨었는데 네. 이제 간벌하면서 지금 한 1,000주 정도가 있어요. 와, 1,000그루씩이나요? 네. 열매, 이 단감이 몇 개 정도씩 나죠? 한 대충 평균? 평균 한 180개에서 한 200개 정도?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1,000그루에 곱하기 200개를 하면은 20만 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 제주도민이 약 6,70만 명이니까 제주도민 3명 중에 1명은 단감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많이 지금 수확이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와, 상상할 수가 없네 이게. 근데 이 동네 정도 하면은 감귤을 심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처음에 심을 때 제주도에 감귤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감귤 말고 이제 새로운 작물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심게 된 게 이제 단감을 심게 된 겁니다. 아, 감귤도 좀 하시긴 예. 해보셨구나. 예. 심다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해안지대보다는 고지가 높아서 일교차도 이제 크고 해서 단감이 최적지가 여기가 오히려 된 거예요. 아, 오히려 예. 단감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커야 이제 당도도 높아지고 아. 빛깔도 이뻐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밀감보다는 단감이 최적지고 밀감은 좀 심어진 게 있었는데 다 얼어 죽었어요. 아. 너무 높아서. 보니까 나무 한 그루에 한 많이 열린 거 보니까 원래는 뭐 작황이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올해는 작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한 4월 중순 저 말쯤에 꽃눈 올 때 서리 피해로 꽃눈이 많이 죽었고 작황이 다른 해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반요? 네, 반이요. 작년에 도대체 얼마나 주렁주렁 열렸던 예, 거예요? 진짜 이거? 많이 열었어요, 작년에는. 지금도 이거 완전 주렁주렁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주렁주렁이 아니고 그냥 주렁 정도네요. 네, 그냥 주렁.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튼간 오늘 단감 좀 얻으러 왔는데 네. 제가 그냥 얻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도 이 과수원에서 수확철에 일손이 되게 부족해요. 아. 그런데 마침 잘 오셨어요. 잘 왔네. 많이 하시면 잘 하시면 많이 드릴 거고 네. 잘 못 하시면 조금 드릴 거야. 아 그래요? 오늘 열심히 예. 일손을 도와드리고 갈게요. 예 그러세요. 좀만 도와주세요. 예, 예 네, 그러세요. 단감 예. 단감 열심히 얻어가야지. 지난해에 비해 작황은 좋지 않지만 노후 부부의 정성이 보여 잘 연그렀네요. 감귤 수확철과 맞물리면서 일손이 부족해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진석 씨가 얼른 부지런히 도와드려야겠어요. 와, 여기 감이 엄청 주렁주렁 열렸네, 여기는. 와, 신기하다. 그랬죠? 네. 근데 삼촌, 응. 좀 신기한 게 보통 네. 감나무 같은 경우는 엄청 높이 있어가지고 네. 감들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높이는 막 높진 않네요? 높으면 작업하시는 삼촌들이 힘들어서 이걸 네. 높이를 줄이고 옆으로 퍼뜨려서 작업하기 쉬울 수 있게 위험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다리 놓고 따야 되니까 위험해요. 야, 이런 기술도 있습니까, 근데? 네,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생긴 거예요, 노하우가. 신기하다. 근데 네. 이 감낭들이 얼마 된 거예요, 이거? 이거요? 82년도생이에요. 제가 86년생이니까 그러면 여긴 82년생. 82년생. 나보다 4개 위 선배시네. 네, 그렇죠. 저보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러면 38년 전이면 삼촌의 그 아리따운 시절도 단감과 함께. 예, 함께 여기 이 농장에서 그냥 늙었어요. 이 농장에서. 아, 신기하다. 삼촌, 그러면 여기가 엄청 오래됐네요. 그렇죠. 여기 이 단감, 여기가 제주도에서
최초의 이제 단감 농장이라고 농장이 됩니다. 단감하면 경상도의 진영이 유명해요. 들어봤어요. 네, 진영에서 묘목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기술 좋은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우리 또 견학도 갔다가 또 와서 또 여기다 해보고 또 여기 안 맞으면 또 다른 방법을 또 다시 배우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온 온 거예요.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단감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예, 여기서 그렇죠. 약간 이제 배워가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배워가시는 많이 있고 이제 여기 하는 거 보고 제주도도 되는구나 해서 단감 농장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거의 선구자셨네. 뿌듯함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와, 대단하신데. 근데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오늘 저의 목표는 수확을 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확을 뭐 아무거나 그냥 다 따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네. 우선은 아, 감을 따서 넣을 앞치마군요. 고사리 꺾을 때 쓰는 앞치마하고 비슷하네요. 네, 메스, 메스. 네, 메스요? 그러면 요 네. 가위 갖고 여기 보세요. 요 파란 거는 따지 마시고 이렇게 네. 잘 익은 거를 꼭지를 이렇게 바짝 따서 네. 여기다 탁 넣으면 멍들어서 파츠가 되니까요. 이렇게 살살 담아요. 아, 살살? 네. 갓난 아기 다루듯이 예. 이렇게 살살 넣으면 되죠? 예, 아기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삼촌은 좀 쉬고 계세요, 저기. 아, 나 좀 쉬라고요? 네, 쉬고 계시면 제가 예. 열심히 따고 해요. 예. 오케이, 출발. 여기 봐도 단감, 저기 봐도 단감. 감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와. 근데 삼촌이 말한 대로 초록색깔을 띄면 안 된대요. 가장 익은, 오! 이야, 이건 그냥 딱 봐도 익었네. 제가 처음 수확한 감입니다. 감 잡았어. 이야. 감, 감, 감. 꼭지까지 깔끔하게 따줘야 하는 게 감귤 따는 거랑 비슷하군요. 오호, 개이복 크다. 와. 단감들이 튼실해서 금세 한가득이네요. 와, 고놈 잘 익었네요, 이거. 아유, 새들이. 자, 여러분들, 진짜 바로바로 감 딴 거를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와, 단맛이, 와. 씹으면 씹을수록. 배가 되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 포근한 가을 볕을 듬뿍 받아 단맛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거기에다 40년 가까이 키워온 농부의 정성이 들어가서 더욱 맛있는 단감이 생산되고 있는 거겠죠. 일교차가 큰 제주의 중산간에서 자란 단감은 다른 지방에서도 인기가 많다는데요. 그래서인지 가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네요. 야,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라.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었죠? 야, 솔직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아유, 얼마 농사 짓는 건 다 어려워요. 야, 젊다고 이거 내가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했는데. 예. 야, 일손이 괜히 부족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농촌에는 그래서 일손이 항상 부족하고 수확할 때가 제일 농촌이 일손이 부족해요. 맞죠. 하나를 제가 딱 닦아서 먹어봤거든요. 예. 이게 와, 설탕보다 너무나 달아가지고 예. 단감이 괜히 단감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데 먹다 보니. 제 주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새소리가 얘네 뭐지 했는데 다 감만 먹던데. 네, 맛있으니까. 원래 까치밥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들 먹을 걸 남겨놔둬요. 근데 요새 새들은 너무 양심이 없어. 너무 많이 먹어. 아, 그래요? 상품도 다 먹어버려서 속상해요. 아, 이놈이, 네. 이놈이 나쁜 새들? 네. 제가 뭐 처리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그냥 너도 먹고 나도 먹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단감 너무 맛있어서 예. 이건 뭐 그냥 너무나 잘 팔릴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뭐 판매는 잘 돼요? 판매는 없어서 못 팔아요. 아, 진짜요? 예. 육지 단감이 원래 본고장인데 제주도께만 있다고 육지에서 다 택배시켜서도 먹고 예. 육지 상인들도 와서 사가기도 했고 그런데 제주도 것도 부족하니까 제주도에 다 팔고도 모자랍니다, 이게. 아, 이제는? 예. 파츠도 없어서 못 팔아요. 내 생각은 그냥 상품은 상품대로 팔고 예. 파츠 같은 경우는 판다기보다는 뭐 감귤물 들여서 예. 꼭 감물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감물 들이는 거는 네. 이 감물 들이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제주도 토종감.
소중감으로 감물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감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먹기만? 먹기만, 맛있게 드시기만 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만 얻어갈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네. 삼촌 저 주실 수 있는 거 좀 많이 주셨어요. 네. 아, 이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게. 네, 내가 이거 한 컨테이너로 드리고 싶은데 아, 네? 진석 씨가 못 가져가실 것 같아. 그래서 네. 바구니 이거. 야, 이거 다요? 네, 이거 다 드릴게요. 진짜요?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실 것 같아. 예, 많이 먹기는 하는데. 예, 사실 그러면 제가 네. 이거 가져가서 맛있는 또 음식으로 또 이제 네. 탄생시키고 네. 이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알리도록 할게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사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대박. 이거를 다 받아가니. 교수님, 오늘은 제가 단감을 얻고 왔는데 제주도에서 단감이 재배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나다니다 보면 단감 농장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네. 이런 단감이 아니었고 네. 집집마다 감나무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막 담 넘어오면 내 거 넣고 막. 그때 그 감은요, 완전 폭감, 짠짠한 거. 뭐 가을에 익혀가지고 먹으려던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흔히 말 가롯 있잖아요. 감물들은 갈로 같은 거. 거기 이렇게 일복으로 뻣뻣하게 물들이는 그런 용으로 많이 썼고 단감은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감도 감인데 이 단감을 제주에서 재배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거고 제가 먹어본 단감 중에 가장 달았어요. 아, 진짜로. 그랬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단감은 원래 달아서 단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면서 단감이 어떻게 보면 과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과일을 이용한 음식이 과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떤 게 준비가 됐을까 궁금하면서 왔거든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이제까지 요리로 만들어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단감이 이제는 수확량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한철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요리들은 약간 보관이 가능한 쪽으로 오. 네, 그런 요리들을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요리, 네. 어떤 요리가 준비가 되죠? 하나는 그냥 생과를 이용해서 깍두기 한번 만들어 보고요. 깍두기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약간 반 건조한 거죠. 그래서 말랭이를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가 다른 소스를 만들어서 무치는 무침 요리 한번 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요리. 네. 단감 깍두기. 근데 이게 단감이 시간이 지나면 네. 물러지잖아요. 맞아요. 깍두기라고 하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있는 게 깍두기인데. 그렇죠. 네. 이게 오늘 자르고 내일 잘라요, 감이. 그래서 막 한 켠에 이만큼 쌓아놓고 오늘은 진짜 맛있었는데 내일 되면 물러지기 쉽거든요.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잘 진짜 깍둑깍둑 썰어가지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소금물에 절이는 거예요. 아. 그래야 여기 감 안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섬유소가 탄탄해지면서 물러지지 않고 맛있게 익을 수 있어요. 설탕도 안 들어가면서 달달한 그런 깍두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음식 단감 깍두기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네. 먼저 찹쌀풀을 만들 건데요. 찹쌀가루를 물에 푼 다음 끓는 물과 섞으면서 찹쌀풀을 만듭니다. 고춧가루에 끓인 찹쌀풀을 넣고 저으면서 식혀줍니다. 그런 다음 소금물을 먼저 만들어 준비하고요. 단감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썬 다음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겨둡니다. 찹쌀풀을 섞은 고춧가루에 다진 마늘과 액젓, 올리고당을 넣고 섞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갈 부추를 썰어 준비한 다음 씻지 않고 그대로 소금물에서 건져낸 단감과 함께 넣고 양념에 버무려주면 단감 깍두기가 완성됩니다. 교수님, 두 번째 요리는 감말랭이 유자청 무침. 네. 어, 말도 진짜 긴데. 근데 딱 보니까 감을 말린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막 딱딱하게 말리진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요, 이거 감을 말렸어요. 네. 제가 말렸어요. 아, 직접이요? 네, 요즘에 집집마다 건조기를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네. 네, 작더라도. 그걸로도 말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진짜 볕 너무 좋지 않아요? 낮에는
햇빛이 엄청 그쵸? 세게 떴는데. 그러니까 껍질을 잘 벗겨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썰어가지고 이 가을별 채는 한 이틀 정도 말리시면 오. 이 정도로 수분이 좀 촉촉하면서도 수분이 날아가서 옆에는 좀 건조돼가지고 아. 예. 그러면 이거 보관이 오래 가요. 이거는 냉동실 보관했다가 꺼내서 쓰셔도 되거든요. 빨리 이제 말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건조기에 60도에서 이거 6시간 말린 거예요. 아, 그러면 6시간. 안에는 수분이 촉촉하고 겉에는 네.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는 예, 감말랭이. 요거 가지고 오늘은 무치면 네. 바로 밥반찬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말린 경우에는 그냥 간식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그럼요. 정도로 말린 것 같은데. 네. 그 요즘에는요 이게 감이 내가 한철이라고 했잖아요. 네. 오래 보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려서 보관하시면서 요리에 적용해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감말랭이 유자청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먼저 함께 들어갈 채소를 썰어 준비하고요. 곱게 다진 유자청에 요거트와 올리브유, 소금, 레몬즙을 섞어 소스를 만듭니다. 썰어놓은 파프리카와 새싹 채소, 그리고 씨를 뺀 간 말랭이를 먼저 섞은 다음 준비한 소스를 넣고 버무려주면 간 말랭이 유자청 무침 완성입니다. 지금 오늘은 당감 깍두기랑 네. 간 말랭이 유자청 무침 이렇게 두 개의 음식을 만들어봤는데 네. 전 기대가 되는 게 깍두기로 변화된 당감 그리고 감을 또 말렸다는 이 감 말랭이를 네. 처음 먹어보는 건데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부터 먹어야 돼요? 강한 이 매운맛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매운 것부터? 깍두기로 변신한 단감 맛이 궁금한데요. 아삭아삭함은 오히려 무보다도 더 좋고요. 부드럽게 넘어가고 네. 단맛 자체가 안에 있으니까 배를 먹을 정도의 그 단맛이 너무나 느껴져가지고 맵다 하더라도 단맛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아마 어린 친구들도 먹을걸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단감 안에 있는 단맛과 그리고 요거트랑 유자청이 신이하는 게 단맛이 나다가도 상큼함이 이게 또 어우러져가지고 네. 약간 품이 있는 느낌의 샐러드 느낌처럼 느껴져요. 감이 이상하게 많이 먹으면 막 변비 걸린다고 많이들 안 드시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떫은 감을 먹었을 때고요. 이렇게 잘 익은 감은요 많이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섬유질이 너무너무 풍부해서 오히려 배변 활동을 더 도와주니까요. 이렇게 요리로 만들어 드시면 맛있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과일로만 드시는 게 아니고 네.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재탕생시켜서 맞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먹으면 더욱더 분위기가 좋고 네. 가을을 또 잘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밥상이 제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